안녕하세요. LA 제시카박인데요. 한국에 있는 행운 유튜버, 행운 놀이터 유튜버가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급하게. 이런 문자를 받았고요. 셀러폰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가 왔대요. 그리고 문자에는 내용이 보니까 이전에 일집 권리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그게 아마 그전 사람한테 돈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작권. 그러니까 이것도 좀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기도 아마 기획사에서 사기도 당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급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CD, LP를 제작한다고 그러고 셀폰으로 스팸으로 보내 온대요. 이 문자가. 근데 이거는 아까 인스타에서도 양준희 씨가 언급한 것처럼 이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잘 보시고 그 팬분들께서 속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됐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아니, 난 양준일 씨가 한국 가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팬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잘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제발 2020년도에 또 30년 만에 한국에 가서 꽃길만 가시기를 원하는데 너무 여러 군데에서 어택을 하네요. 그 맷돌 연구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제발 양준일 씨를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 이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꽃길만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미주에 있는 팬도 응원하고요. 한국에 있는 팬들도 영원히 응원해 주세요. 제시카입니다. 바이.